도전을 잘 해보고 그런 연습도 많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딱 좋은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금방 끝났네. 6분 정도 됐어. 근데 입시반은 이렇게 짧게 가면 안 되잖아. 짧게 안 되니까 이거 못해. 왜냐면 교수님 얘기할 게 너무 많아서. 교수님 얘기 전달할 게. 근데 진짜 요즘에 피곤해요. 저 토크서클 장난하네 좀. 팬더야 팬더. 난 피곤한가 보지. 다크는 브로콜리를 아 그거 옛날 말 아니야? 거의 한 2톤 정도 먹어요. 2톤? 네. 그거 좀 2톤이요? 그래서 해줄까 말까 2톤? 2000kg? 네 2000kg 먹어야 이게 좀 될까 말까. 다크는... 자 드디어 3부 네 3부 한번 시작해봅시다. 이 문제를 교수님들이 출제하셨을 때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이번 실기대회가 이제 본인들의 어떻게 보면 시행 연습이라고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정면, 측면, 뒷면 이렇게 문제 제시가 됐었는데 이제 사실상 완전 정면, 완전 측면을 교수님들은 보고 싶었던 거였지만 학생들은 그러니까 동상 그림처럼 그러니까 정면이 보이는 시점인데 입체 시점 이렇게 그린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수님들도 이거는 본인들이 나중에 혹시나 뭐 정시 때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뭐 정 바텀 뷰, 정 뭐 사이드 뷰 이런 식으로 네, 뭐 규정을 내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들도 이거는 분명히 좀 오해의 소지가 있었을 수도 있다. 저게 뭐 정답은 아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셔서 그 문제를 낼 때 의도 자체는 저런 보이긴 보이지만 입체 시점의 뷰 이거를 쓰는 걸 원하는 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들이 채점을 하면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보이기만 보이면 그쵸? 꼭 완전 평면뷰를 써야 된다는 게 좀 명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어서 이것도 맞기는 맞다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이제 측면에서 동상 그림이 또 뽑힌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주제에서 이제 명시했던 그런 흐름이라는 부분도 어떤 흐름일까라는 게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정한 어떤 흐름을 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의 흐름이 됐던 그런 시선의 그런 유기적인 연결성이 됐건 뭐 순환되는 느낌이 들던 잘 보여지기만 하면 이것도 흐름이 될 수 있지라는 게 좀 잘 보이기만 하면은 그렇게 문제가 없었던 부분 같아요. 그런 흐름에 대한 해석은 저네. 금상 그림에서 저는 좀 좋게 봤던 건 그러니까 되게 평면적인 느낌의 이제 구성들인데 이 안에서 앞뒤 공간 레이어라고 하죠. 탑 정 바텀 뷰나 뭐 탑 뷰에서 아니면 사이드 뷰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단점들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소재 간의 중첩을 좀 재밌게 표현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좀 이 그림이 다른 그림들보다는 확실히 재미 요소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밑에 좀 깔려 있는 저 물이 저는 이 학생이 어떤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요? 육면체 공간을 사이드 뷰로 본 시점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구나 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를 좀 받았었는데 오히려 교수님들은 이런 물 표현은 조금 억지스럽다 라는 얘기를 하셔서 저는 좀 놀랐습니다. 해도 되지 않나요? 네, 저는 그 언제죠? 그 건대 실기대회 2회 차 때 가운데 이제 인쇄조건 나오면서 다양한 뭐 공간을 표현하시려나? 그때도 저 물의 레이어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어낸 게 수상작에 올라왔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빗대어 봤을 때 이런 그림들도 상당히 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또 아닌가 봐요. 이제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이제 기존의 건대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예를 들어 저런 식의 사물이 딱 주어지면은 물을 굳이 더 활용을 해가지고 화면에 요소로서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을 건대가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게 이제 건대 스타일로서 어느 정도 알려지고 있었는데 또 주제 전달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 사용되는 것도 이제는 괜찮다라는 걸 좀 알리고 싶어서 조건에 일부러 넣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써도 되지만 쓰는 정도가 지금 여기 3부 수상작 정도 수준에서 썼으면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기준 삼으면서 뽑은 부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학생이 똑똑한 걸 보려고 하는 게 금상에서 타이포를 쓰라고 했을 때
저런 물결 표시 같은 것들이 흐름을 나타내는 그런 시그니처 로고인데 저걸 사용한 친구가 사실 금상 친구밖에 없어요. 그 은상 친구랑 동상 친구는 글씨에 좀 더 중점을 둬서 그린 것 같은데 이제 금상 친구는 똑똑하게도 힘을 들이지 않고도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한 그런 로고를 사용한 거 보니까 교수님들도 딱 아는 것 같아요. 그런 로고를 이제 보고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글씨를 쓰는 게 과연 효과적인 건가? 잘 그려 보이죠. 근데 전 금상 친구 확실히 똑똑해 보입니다. 근데 진짜 저 동상 그림 실제로 보면 포카리 세트 저 글씨 정말 잘 썼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쓰지? 연주자인가?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게 작년까지의 평가 기준을 봤을 때는 이제. 동상 그림이 사실은 금상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그림이라고는 하는데 건대가 이제 바뀌고자 하는 방향이 그런 아주 시원한 공간감이나 그리고 뛰어난 표현력 그게 이제 최우선이 아니다 라는 걸 좀 알리기 위해서도 더 이제 동상으로 간 부분도 있고 아무래도 이 문제 자체 분명히 최초의 의도는 평면 뷰를 사용하고 평면적인 구성을 이용해서도 그런 충분히 화면을 좀 예쁘게 전달할 수 있고 주제의 전달도 잘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림을 뽑는 게 목적이었다 보니까 이제 상은 저렇게 나뉘어진 것 같고요. 네. 저 동상 그림이 뭐 금상으로 갔으면 논란이 여지가 되게 많았겠죠? 근데 저는 뭐 구성이나 이런 것도 다 팬들 말씀하셨지만 소재가 포카리 스웨트잖아요. 그럼 뭐 CF 같은 거 봐도 되게 흰 옷만 입고 약간 샤랄라하고 맑고 이런 이미지처럼 금상 그림이 되게 포카리 스웨트 이미지에 되게 어울린다 생각했어요. 청량함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콜라가 아니잖아요. 포카리잖아요. 그럼 그런 게 쌤이 생각하는 그런 청량함이라고 하는 건 빛 방향과 좀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억지로 뭐 블랙을 써서 뭐 동상자는 거의 역광의 느낌인데 그것도 또 맞는 말 같긴 하네요. 근데 또 그게 더 금상에서 청량함이 더 느껴졌던 건 보통 대부분 이제 탑뷰라고 하나요? 그 음료수가 나오는 부분? 그 부분을 주제부로 썼는데 금상학생은 그 부분을 쓰지 않고 오히려 플라스틱 컵을 주제로 써서 오히려 더 그런 청량한 느낌이라던가 투명한 느낌을 더 잘 살린 거 아닌가. 저거 진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이 그죠? 당연하죠. 대부분 다 저걸 썼을 텐데 맞아. 그릴 게 많으니까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굴절 같은 것도 제일 적극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어요. 밑에 물 깔아서 저런 부분도 있고 주제부의 포인트로 컬러를 투명 컵인데도 저렇게 쓴 거 보면 은상 한번 얘기할까요? 은상? 은상? 저도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당연히 물로 이렇게 또르륵 해가지고 선 느낌으로 흐름을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만 했는데 용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사물을 배치해서 시선의 흐름을 만든다는 거가 제일 독창적인 것 같아요. 자칫하면 지루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같은 크기로 더 나야 되는 그런 흐름이니까 근데 이제 밑에 보면은 이제 캔의 그 뒷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지루한 흐름을 한번 또 깨주기도 하고 전체적인 흐름이 수직적인 느낌이 되게 강한데 그림자를 사선축으로 넣으면서 이제 그런 지루함을 또 깨기도 하고 되게 감각적인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이나 오른쪽 상단에 보통 막 저희 모서리를 막는다라고 하죠. 아니면 뭐 빈 공간을 채워준다거나 그런 개념들을 사물로 채워주는 게 아니라 그림자로 채워주는 저런 센스는 되게 맞죠. 네, 멋진 것 같아요. 잘 표현한 것 같아요. 끝이 어색해. 끝이 이렇게 이런 걸로 끝이 어색해.